동시대의 우리 환경에서 늘 마주치거나 아니면 우리 환경의 그 자체에 기반이 되고 있는 기술 환경들이 어떠한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은 우리 인간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여러 가지를 조금 고민해보는 과정의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심에서 광고판 LED를 수리하시는 장면을 제가 보고 나서 떠올린 작업인데요. 기계가 온전하게 작동하거나 매끈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거를 일종의 2차원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게 되고 비물질적인 어떤 인지적 차원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미지도 물리적인 기계와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들어간 어떤 복합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그 수리하는 장면이었었는데 이제 아 그러면 이제 스크린의 결함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고 싶다 해서 스크린의 구조를 이제 좀 리서치를 하고 그 리서치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이제 여러 가지의 현장 이미지, 인터뷰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만든 작업이에요. 그 다음 작업은 그래서 수리가 필요한 기계들 아니면 더 이상 수리할 수 없어서 폐기되는 기계들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관심을 두고 이제 시작한 작업인데요. 실제로 핫스톡 데드 작업을 했을 때 이제 제가 모니터를 망치로 부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그게 어디로 흘러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그 전자폐기물 리사이클링 센터까지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계라는 게 하나의 총합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구의 시간을 담아온 어떤 광물이 추출이 돼서 어떤 기계로 제품화가 되었다가 이게 다시 또 뭐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하거나 어쨌든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몸으로도 다시 올 수 있는 거고 그런 어떤 물질의 순환을 좀 생각을 하게 된 작업. 고야 레지던시를 들어오기 위해서 계획했던 작업을 그대로 하고 있고요. 어떤 디지털적 대상을 만질 수 없는 어떤 데이터나 이미지 정보 이런 것들을 사실 만질 수 있는 대상으로 조금 바라보고 그런 거와 관련된 주제를 찾아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올해 계획된 전시나 일정에 맞춰서 작업실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보는 것 같아요.